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관점이 있는 경제 이야기,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7월 9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아니고 프랑스에서. 프랑스 총선 결과 보셨어요? 맨날 극우파 르펜이 뭐 1등 한다고 그래서 유럽 난리 났다. 유럽에서도 극우파가 이겼다. 계속 이 얘기 들으셨잖아요. 근데 총선의 결선투표 결과를 딱 까보니까 극좌파가 이겼어요. 인적이죠. 원래 극우파인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 이것도 여러 정당 연합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1등을 할줄 알았는데 1차 투표에서 1등 했거든요. 근데 결선 투표에서 3등 했습니다. 그리고 1등은 어디냐? 좌파 연합인 신인민전선. 그리고 2등이 현재 마크롱 대통령 집권 여당인 중도파. 앙상블. 마크롱, 복잡한데요? 프랑스 정치야? 마크롱 대통령은 르네상스 소속이고요. 르네상스가 앙상블이라는 연합을 만들어서 중도 정당들을 다 묶은. 여기가 이제 2등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등, 2등이 좌파하고 중도파니까 좌파 중도파가 다 르펜의 극우파를 싫어하기 때문에 같이 손잡고 내각을 구성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신좌파, 신인민전선 여기가 진짜 특이한 곳이에요. 프랑스 옛날에 여러분들 뭐 드골 대통령 이런 사람들 기억하시죠? 그때는 공화당이 보수, 그 다음에 이 사회당이 진보 이래가지고 양당 체제로 계속 쭉 왔거든요. 그 사회당은 좌파였고 진짜 사회주의 하자는 사회당이었다가 중간에 사회민주주의 쪽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쭉 오다가 마크롱이 나오면서 사회당이 망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게 뭐냐면 여기였습니다. 굴복하지 않은 프랑스라고요. 장리크 멜랑숑이라고 그 사람이 엄청나게 과격한 급진적인 정책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엄청난 말빨 가지고 토론에서 상대방들 다 녹아우시키고 그리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끄는 신좌파 연합이 신인민전선이죠.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가 또 하나의 정당인데 사회당, 공산당, 녹색당 이런 데다 합쳐가지고 좌파 연합 여기가 1등을 했습니다. 근데 멜랑숑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거. 5억 4천만 원 이상 연봉을 버는 사람한테는 소득세 100%. 소득세 100%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5억 4천만 원에서 100원이라도 더 벌면 100% 세금으로 다 걷어간다는.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는 아시죠? 최고임금제. 더 이상 벌면 안 돼요. 이런 정도로 이제 급진적인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의료보험 전액 국가 부담. 이민법 완화해서 국경 완전 개방. 대마초 자유화. 1당이에요. 제1당. 너무, 너무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바뀌겠네요, 유럽 국가에. 정책이 이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와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번 선거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왜냐하면 마크롱 중도파인데 취약하잖아요. 근데 극우파에서 쭉 밀고 올랐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결선 투표할 때 프랑스 제도가 특이해서 결선 투표에 2명도 올라오고 3명도 올라오고 4명도 올라와. 왜냐하면은 그 선거구 유권자의 12.5% 이상 투표를 받은 사람은 1차 투표에서 결선 투표로 가거든요. 나머지 군소부는 다 탈락하고. 근데 이 결선 투표에서 이 신좌파 연합 쪽, 신인민전선 쪽 후보들이 대거 사퇴를 하면서 마크롱의 정당인 앙상블을 지지했어요. 또 앙상블도 대거 사퇴하면서 신인민전선을 지지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중도좌파가 연합은 안 했지만 이겨버린 거예요. 극우파가 1등하다 3등으로 쫓겨나고. 그래서, 이게, 민심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심은 균형을 잘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우파, 이민자들 오니까 싫어요 이런 느낌이 있다가도 또 이제 반이민주의자들이 일당이 되고 집권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또안 되겠어. 이쪽으로 균형을 잡아주자. 그러면서 균형을 잡아주셔서 지금 유럽 정치가 어떻게 됐냐? 프랑스 신좌파 연합이 이겼죠. 영국 노동당이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독일 사회민주당이 지금 집권 정당이에요. 갑자기 극우의 유럽에서 진보 유럽으로 이렇게 딱 바뀌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의 민심이 이렇게 무섭다. 이런 생각하면서 왜 말씀드리냐? 제가 지금 그 급진적인 정책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정치가 경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이 특별한 손님들 모시고 이번 주에 끝내주는 경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가 경제다 시간 있고요.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국내 정치 이야기 나눌 거고요. 판교의 지평선에서 김예현, 빈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님하고 오픈 AI가 해킹으로 털렸대요. 이 뉴스 못 들어보셨죠? 특별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정치가 경제다에서 또 최고의 정치 평론가 두분 모시고 국내 정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참보수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얼굴 천재 또는 애국보수 김준일 평론가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참보수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장성철 참보수지? 소장님은. 예. 장왜 소장님. 그러냐면은
진정한 애국보수 저같이 빨간색 넥타이, 빨간색 자켓 이런 거 입으면서 막 이런 거 나타내야 되는데 파란색. 너무 빨간색. 더불어민주당 저 색깔이잖아. 아니, 빨간색 원래 공산당 색깔. 아, 그래요? 러시아 사회주의. 그러면 지금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공산당이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는 빨간 펜만 씁니다. 아, 근데 진짜 저 아까 오프닝 때 잠깐 얘기했는데 프랑스 선거를 보니까 정치라는 게 민심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확 갔다가. 그렇죠. 아까 인간의 천박한 머리로 민심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평론을 하면서도 항상 그런 자괴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이거를 민심이 아니다, 야합이다. 아, 빨간색 입장에서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인위적 단일화를 통해서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1차 투표에서 1등을 한 극우를 다 쫓아내고 지금 국민연합을 쫓아내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는 야합이다, 공작이다,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우리나라 상황도 이게 정치 공작이다, 당무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꿈이 있더라고요. 아, 너무 수준 떨어지는데 수준 떨어지는 듯하지만 또 우리 인생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해야죠. 아무래도 이건 진짜 우리 이미지 작가님하고 박동찬 부장님이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건 너무 사람들이 관심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문자를 익씹이라는 뭐 새로운 용어 이게 전문 용어 같은데. 그 사태가 벌어졌는데 문자가 이제 다섯 건이 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이 총선 직전에 보낸 문자들 그것 때문에 막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예, 뭐 다 어제 밤에 TV조선이 공개를 했어요.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오탈자 정도만 우리가 바로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월 15일에 두 건, 그리고 19일에 한 건, 23일에 한 건, 25일에 한 건 이렇게 이제 다섯 건이 총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인 즉슨 대통령과의 관계가 소원하니 연락을 좀 해라. 그리고 내가 좀 중재를 해보겠다라는 내용이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사과를 하겠다.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내가 사과할 의사가 있으니 내가 바짝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좀 답변해 달라. 이런 내용들로 크게 보면 이제 두 축으로 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당시에 1월 달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제 받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리고 이제 사과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를 가지고 여권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직접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다.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뭐 요 정도로 일단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동훈 후보도 어쨌든 익씹 이게 논란이 있어. 익씹이냐 일씹이냐 발음이 몰라 나 모르겠어 이게 국어 국립국어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누구는 익씹이라고 하고 누구는 일씹이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익씹 일씹을 한 거는 자체는 지금 하고 있는데 사과의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았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사과를 하면은 지지율이 떨어지네 더 논란이 커지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렁주렁 달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공적 채널로만 우리는 소통을 하지 김건희 여사와 사적 채널로 더 소통할 수 없고 그리고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세요, 장 소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대목이죠. 익씹을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랑 논의를 통해서 사과를 했더라면 총선에서 조금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국민의힘의 낙선자들은 하고 있잖아요. 친윤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당시에 어떠한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감정상으로 이미 김건희 여사랑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나는 답변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아, 난 문자 보기도 싫어 이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좀 의아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김건희 여사와는 다르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되게 겸손하고 낮은 모습을 보인 문자 내용이 네. 김건희 여사의 문자 내용도 상당히 의외였고 그렇게 소통을 잘하던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씹은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의아한 일들이 그 1월 달에는 반복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총선 질만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장 소장님은 문자 다 바로바로 잘하세요? 싫어하는 사람은 쉽기도 해요. 근데 요즘
요즘에 제 문자를 씹는 애가 있어요. 서정욱이라고 저랑 친한 보수파 패널인데 얘가 요즘에 제가 전화하거나 문자를 해도 씹더라고요. 사과 문자 같은 거 보내셨어요 혹시? 그런 건 아니죠? 사과 문자는 아니고 너 어떻게 잘 지내니? 뭐 부탁한 건 어떻게 됐니? 뭐 씹어. 뭔가 불편한 게 있으신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저한테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있고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씹은 거 아니겠어요? 그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본인의 어깨에, 본인의 말과 행동에, 메시지에 국민의힘이라는 집권여당의 총선에 성패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을 거고 판단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가 김건희 여사랑 소통하지 않는 게 총선과 나의 정치적인 생명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답을 안 했겠지. 그렇죠? 근데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맞았을까? 그런 이제 의구심은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김건희 여사가 전 문자 내용 뭐 보도된 것만 저도 봤는데요. 그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공손하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사과를 하면 되잖아요. 비대위원장이 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하진 않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몇 가지의 어떤 관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 당시에는 도대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고 왜 지금에 와서 이게 갑자기 공개가 됐고 이게 전당대회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거고 뭐 이런 게 이게 자신이 좀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서 다 비슷하지만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일단 프레임 어떤 프레임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배신자론 아니면 불경론 이거예요. 아니 여사님이 보냈으면 답을 해야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배신의 정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페륜 없어. 페륜의 정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레임이 하나가 있는 두 거고. 두 분이 사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아니 뭐 원래 오랫동안 알았던 관계죠. 알았던 그러니까 네. 한동훈 입장에서는 직장 상사 부인이지만은. 예전에 카톡으로 300차례 고발사주 있을 때 했다라는 거 내용은 안 알려졌지만 그것까지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왜 전화를 하고 왜 통화 뭐 카톡을 했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불경론, 배신자론 요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하나는 말씀하셨다시피 총선 패배 책임론, 패배 책임론이 있는 거예요. 이때 받아가지고 했으면은 오늘 조정훈 의원이 20석은 더 가져왔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는 저는 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조정훈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지금 처음에는 불경론으로 갔다가 야 2조 시대냐 막 이렇게 비판이 나오니까 패배 책임론으로 쫙 옮겨갔어요. 또 하나가 이제 당정 관계론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지금보다는 앞을 보는 거지. 그러면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은 당정관계 어떻게 되겠냐. 이거 망한다, 이거.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온 거고, 여기에 대응해서 한동훈이 얘기하는 게 당무 개입 프레임, 당무 개입론. 그러니까 이거는 공작이다. 정치 공작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사실상에 이거는 친윤들이 지금 나를 찍어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게 주장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야당의 주장이 있는 거죠. 국정농단론, 국정농단 프레임이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한동훈하고 5번만 문자했겠어? 그 전에도 했고 그 이후에도 했고 총선에 비례대표 하는데 그때도 개입했을 거고 그 외에 장관들한테도 개입했을 거고 조국 혁신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하자. 그래서 김건희 핸드폰 압수수색 해가지고 이거 문자 다 까야 된다. 지금 조국 혁신당 그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국정농단의 시작이다. 이거는 국정농단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패싱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레임덕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아니 김건희 여사가 왜 대통령하고 상의를 해야지 왜 엉뚱하게 왜 한동훈한테 지금 허락을 받아? 그 윤석열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는 그래서 윤석열이 이미 힘이 빠지고 이 상황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레임덕이 빨려올 것이다. 이게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공멸론이 있어. 공멸론. 이제 당 선관이나 아니면 이제 중립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야 이러다 다 죽어 지금 니들 오늘 폭로전 시작하면은 이거 다 죽는다 이런 공멸론이 있고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이제 막장 드라마론 참 팝콘각이다 궁중암투론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참 하다하다 별걸다 이런 거 대통령 부인 문자 가지고 싸우냐 와 진짜 징하다 뭐 이런 관점들이 있는 이게 지금 각자 보고 싶은 거를 지금 다 보는 거예요. 누구는 예를 들면은 당정 관계론을 보고, 누구는 뭐 이제 패배 책임론을 보고, 누구는 당무 개입론을 보고, 막 이렇게 다 보고 싶은 얘기만 한다. 큰 틀에서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국민의힘 망한다. 이 얘기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망하든 간에, 윤하고 뭐 한하고 갈라져서 망하든 뭐 아니면 지지율 떨어져서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한다. 국정농단이다. 이 얘기가 있는 거하고 나머지는 모르겠고 지들끼리 진짜 지저분하게 싸운다 이런 막장들 이런 거 같은데요. 제가 맨날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는데 유난 공멸론을 얘기를 했거든요. 꽤 몇 달 전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유난 공멸론은 이거 한동안 나오면은 이거 감정도 상해 있고 이 사람들 서로 폭로전하다가 같이 망할 수 있고 최상정 특검도 통과시키고 한동훈 특검도 통과시키고 마서 이전 투구로 싸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는 막 비난 장성철 소장님이 좀 뇌피셜 좀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저 비난했거든요. 현실이 돼가고 있어. 쭉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아니 근데 그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그 진짜로 막 김건희 여사가 상시적으로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하고 문자를 교환하면서 국정에 개입했을 것이다라고 조국혁신당에서 주장한다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그래요? 많이 있지. 있더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저 정도 문제에 관해서도 아주 그냥 가감 없이 본인의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고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라인을 넘어서서 비대위원장과 얘기할 수 있다라면 원래부터 그랬다. 그리고 저 이후에도 그랬다. 그리고 비대위원장한테만 했겠냐. 다른 의원들한테는 안 했겠냐. 다른 장관들한테는 안 했겠냐. 이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김준일 평론가님이 뭐 유난 갈등 그리고 여권 대통령실 망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폭망했다. 망했어. 완전히 폭망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국민들이 정말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당시에 박근혜 정권 때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막 180석 새누리당이 얻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 석 달 동안 공천 문제 가지고 친박 뭐 비박끼리 막 싸우고 김무성 대표랑 뭐 서청원이랑도 싸우고 원유철을 싸우고 뭐 갑자기 현기환이 등장해 가지고 당시 정무수석이 또 참전해서 싸우고 막 이랬거든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국민들이 완전 신문을 내더라고요. 아니 문재인도 싫고 민주당도 뭐 마음에 안 들지만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어. 너희들은 국정을 운영할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할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말씀 잘해주셨듯이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여사 문자 가지고 이렇게 티격태격 싸울 일이에요. 창피한데 이미 폭망했어요. 회복불능. 내가 봤을 때. 더 세게 말씀하시는데. 아, 회복이 불능이에요. 제 특이 감이에요, 감. 근데 지금 국정농단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 그건 사실일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자 내용을 제가 보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뉘앙스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굉장히 큰 소리를 치고 한 비대위원장을 굉장히 면박 준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죄송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사과를 하고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윤한이 갈라지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뭔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 문자였다. 그러니까 윤한이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이미 그때 당시에 보도가 다 나왔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몇 차례 변곡점이 있었는데 1월 15일에 첫 문자잖아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정중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걸로 보여요. 어쨌든 뭐 속내가 어땠을지 알 수 없으나 그런데 1월 17일에 이틀 뒤에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말이 양뚜아네뜨 이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 중재도 하려고 하고 조금 사이 안 좋은 거 좀 자세를 낮췄는데 이거 뭐지? 이렇게 좀 빡칠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황을 봤을 때 1월 17일 날 김경률 발언이 있었고 1월 18일 19일에 한동훈이 국민 눈높이에서 아쉬울 만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사과하겠다고 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1월 19일에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서 제가 이건 다 제 불찰입니다. 진심으로 뭐 하나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과를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보낸 거죠. 그런 다음에 19일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때 사과했다가 10% 지지율 떨어졌는데 그걸 같이 쓴 거죠. 예, 맞아요.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선 전국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 빠졌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19일날 문자로 보냈고 이틀 뒤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찾아와서 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이게 얼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왜 김건희 문자를 씹는 거야? 어? 우리 아내를 그러면서 격노하셨고
뭐 뭐가 냈대 나 이거 경도로 했 21일날 그거를 했는데 23일날 서천시장에서 폴더 인사 90도 이거 하면서 봉합이 됐고 23일날 또 댓글이 또 와가지고 뭐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해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놀랐고 참담했다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보내고 25일에 대통령이 역정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도 이중 플레이를 의심한 거지. 왜냐하면은 아니 나 자르려고 대통령 막 이런 거 보내고 그리고 친윤들은 다 한동훈 나 비방하고 있고 왜 김건희 여사가 이거는 정치 공작인데 왜 김건희한테 사과하라고 하냐 막 비난하고 있는데 김건희는 딱 문자를 보내. 이게 뭐지? 이렇게 한동훈은 생각했던 거고 김건희 입장에서는 본인은 어쨌든 이렇게 자세를 낮춰가지고 이런저런 문자를 보냈는데 이쪽에서 오는 거는 뭐 국민 눈높이에서 나 비방하고 말이 앙뚜안에 또 이거 선 넘은 거지 약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도 이거 추론입니다만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오해와 감정들이 상당히 쌓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댓글팀은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댓글팀이 실제 언급이 됐다는 것만으로 지금 논란이 큰데 장애찬 보세요. 장애찬 불러. 걔가 뭐 많은 걸 알고 있겠죠. 모르겠더라고요. 저건 취재가 안 돼요. 아 실제 어떤 내용인지. 네. 아니 근데 제가 요거는 오늘 MBC 김종배 시선 집중에 장애찬이 나와서 한 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댓글팀을 운영했다라고 장애찬이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내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제 진흙탕에서도 이제 막장 진흙탕 폭로전 더 이제 막 나가 장해찬 입장에서는 배지 거의 다 달았는데 나를 날려버린 사람이야. 얘가 그리고 비대위원장 되면은 나는 꿈도 희망도 없어. 그러니까 진짜 복수심과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무차별 폭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기 한동훈이 이준석 마크 좀 하라. 이준석한테 대응하라고 나한테 문자 보냈다. 그 문자는 그러면은 공적인 문자고 김건희가 당신한테 보낸 건 사적 문자냐 막 이런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됐든 이제 노이즈를 계속 일으키려는 건 이제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 벌어지고 있고 대통령실은 뭐 공식적으로는 반응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반응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사주했어요라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김건희 여사 말렸는데 김건희 여사가 당에 있는 친윤들과 얘기해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원론적이고 공식적인 얘기로 본인들의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참전 안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참전한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러한 문자는 주고받았다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추측하기에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과 둘 사이에 나눈 문자잖아요. 둘 중에 누구 한 명이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유출을 했거나 허락을 해서 이러한 문자가 공개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동훈은 아닌 것 같고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독자적으로 누군가에게 줘가지고 자 이거 공개하세요 이랬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공개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공개하세요 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전당대회 참전한 거죠. 왜? 한동훈이 당대표 되는 꼴은 못 보겠어. 그거는 막아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참전한 거라고 봐야죠. 안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아니 난 몰라 이게 왜 나갔는지 난 몰라 나 자꾸 전당대회에 내 이름 오르게 내리게 하지 마 이거 문자 논란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본인이 의도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죠. 본인이 공개를 했다. 문자를. 아니 모르죠. 그러니까 거예요. 그럴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유출을 해서 그것이 그냥 이거 우리가 공개하고 문자 삼아도 될까요? 문제 삼아도 될까요? 뭐 이렇게 허락한 거.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듣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기자들하고 문자 많이 주고받더라고요. 통화도 많이 해요. 이게 CBS에서 이거 처음에 얘기한 거잖아요. CBS 아니, 근데 위원이. 근데 그 CBS 위원도 그렇게 막 얘기만 가지고 받아 적어가지고 그렇게 했을 리는 없잖아요. 문자를 뭐 실제로 받든가 아니면 좀 적어 왔든가 그런 거고 채널 A의 보도는 다섯 건 다 공개한 거 아니겠어요? 그 공개를 누가 했겠냐고. 누군가 그걸. 캡처해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자를. 아니, 뭐 캡처를 했든 뭘 했든 김건희 여사가 누군가에게 뭐 유출을 했거나 아니면 알려줬거나 그랬을 거 아니냐고요.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가냐고. 자, 요거는, 그러니까 다 가설인데, 이게 텔레그램이에요.
예. 근데 예전에 고발 사주 기억나시나요? 손준성 검사가 이렇게 전달을 해서 조성은 씨한테 전달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보수 쪽에서 하는 얘기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자를 씹어서 김건희 여사가 매우 상심했다 당시에. 그리고 주변에 하소연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하소연을 이제 말로만 하지 않고 문자를 보여주기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아. 그 하소연이 이를테면 뭐 정치인도 있을 테고 남편한테 보여줬을 수도 있는 거야. 아니, 동훈이가 내 문자를 씹어. 그래서 어저께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이제 그 친윤들의 전언인데 이게 대통령으로부터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묘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확실하게 써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게 한동훈이 이거를 깠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상황에서 이 진흙탕으로 한동훈이 만들어서 얻을 이득이 별로 없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그리고 그러면 김건희 쪽에서 난리가 났겠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나온 건데 주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말한 대로 허락만 받은 건지 제가 저희가 이렇게 공작 좀 할 테니까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네 하세요 뭐 이렇게 된 건지 이건 모르는 거지. 근데 이거를 아예 김건희도 모르는 채 김건희 문자를 가지고 뭐 친윤에서 공작을 했다 뭐 공작이든 뭐 공개를 했다 그거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전당대회 자체에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개입을 해왔잖아요. 계속 당대표를 계속 이렇게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이번에도 지금 이런 문자가 유출되고 하는 게 개입을 하는 어떤 액션일 수도 있는 거죠. 당연하죠. 거죠. 한동훈 뭐 판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어대한 판을 흔들어 가지고 좀 원희룡 후보에게 유리하게 좀 판을 바꿔볼까, 뒤집어볼까 뭐 그런 의도와 생각과 전략적인 판단이 없이 이러한 일을 꾸미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흉흉한 소문이 있었죠. 뭐 김건희 여사가 뭐 대통령실에 누군가에게 한동훈 뭐 당대표 되는 거 그냥 두고 볼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설도 있고. 그런 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문자가 공개된 거 보면 대통령 당신은 좀 뒤에 빠져 있어. 내가 할게. 김건희 여사가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별별 우리가 상상은 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어떠한 생각과 판단과 의도와 의지가 없으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김건희 발 전당대회 개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 참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창피해요. 그 지금 여당 전당대회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피하다. 창피하다. 네. 성공은 할 것 같으세요? 볼 낯이 없다. 이 공작은? 아니, 공작은 성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막 여러 군데 상황을 좀 두드려봤는데 당심에 그리고 의원들과 낙선된 당협위원장들의 입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진 않아요. 한동훈 나쁜 인간 이게 정말 가만두면 안 되겠네. 진짜 우리 여사님 문자를 씹다니 예의 없어. 정무적인 판단도 잘못됐잖아. 한동훈 당대표 되면 안 돼. 야 여사님하고 이렇게 막 문자 주고받고 이걸 안 한 것을 보면은 분명히 대통령도 안 좋아할 거야. 한동훈 되면은 당정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겠네. 한동훈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과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문자 파동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한동훈, 원희룡 양쪽 캠프에 동일한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래서 한동훈 측은 더 센 거를 한번 들이밀어보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막판에 대통령실에서 오더를 줘가지고 의원들에게, 낙선인들에게 3년 남았는데 같이 안 갈 거야, 나랑? 때려야지, 오더. 당대표는 좀 저기 알잖아. 저기 한동훈 사이 안 좋은 거 알잖아. 아이, 그러니까 알아서 좀 해. 이러한 명백한 사인이 없으면 저는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 전망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막강 드라마 같아요. 진짜 궁중암투 장희빈 나와서 예전에 서인 이년왕 후 서인 그 장희빈 남인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단순 질투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거대한 이제 세력간 정치 세력간의 궁중암투였는데 딱 그런 거 보는 것 같다.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고요. 이게 되게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유난 공멸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상병 특검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상으로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민심을 역행해가지고 완강히 버티고 있는데 이제
최상병 특검도 8명만 이탈하면 되는데 8명이 이탈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갈등이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한동훈이 당대표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눈은 미래를 보고 있어요. 어쨌든 당원들은 아니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이재명 집권하는 거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지금 무슨 얘기야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막 대통령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거부권을 행사 안 해버리면은 이거는 싸우자는 거 너무 외견상으로 보니까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제2투표를 갔는데 그러면 친윤들 중에서 8명이 이탈표가 안 나올까? 8명만 나오면은 그냥 한동훈 특검법 뭐 더 나올 수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개혁신당이 뭐 한동훈 특검법을 반대하니까 그래도 한 열 몇 명 나오면은 그냥 한동훈 특검법 통과해요. 그냥 제2투표 하면은 그러면은 최상병 특검법은 그럼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거 다 특검 다 하고 이게 나라를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수준은 막장이다. 뭐 이렇게 좀 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동훈 특검법이 지금 어떤 상태죠? 지금 아직 발의가 발의 안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7월 중에 발의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발의가 곧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당대회 국민의힘이 23일날, 28일날 이렇게 있으니 근데 말쯤에 할지 뭐 어떻게 할지 지금 제가 중순에 특히 문자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7월 말쯤에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또 눈에 띄던 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한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촌철살인 같은 얘기를 하는데 유승민의 한동훈은 유승민의 길을 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나 진짜 홍준표 시장께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특히 지금 같은 개싸움에는 그냥 입을 닫고 계시는 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된다. 사과하세요. 입 닫으라고요? 사과하세요. 사회자님. 아니, 그럼 입을 닫으라고. 사과 받아주세요. 입을 닫으라고 네? 하지 입을 벌리라고 합니까? 그러면? 사과 받아주세요. 손가락을 멈춰요. 페이스북에 닫고 그러니까 손가락을 멈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이 또 한동훈 또 때리고 뭐 이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리고 그 유승민 의원이 빡쳐가지고 그 사진 두 개 올렸잖아요. 코박콩. 코를 박는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코박콩. 그러니까 사진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지난 지방선거 끝나고 이렇게 다 지자체장하고 만났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홍준표만 저렇게 대통령한테 전형적인 강량 약강이에요. 홍준표 시장이 저거 사진 두 장 올렸거든요. 저거 또 다른 것도 대구 방문했을 때 또 이 90도 폴더 인사하는 거 한동훈만 폴더 인사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홍준표 시장께서는 지금은 조금 그만 좀 숟가락 좀 얹어라. 본인의 정치적 그런 거는 미래를 위해서도 제가 보기엔 좋지 않다. 예. 근데 그게 먹히지 않아요? 배신자 프레임이란 게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예전에 한나라당 계속 먹히지 않았어요? 유승민에게 먹혔지만 한동훈에게는 안 먹힐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뭘 배신했냐고 하면 구체적으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뭐 탄핵에 찬성했네, 탈당했네, 바른정당 만들었네, 뭐 박근혜를 뭐 배신했네, 뭐 이렇게 하면은 박근혜도 유승민에 대해서 배신의 정치를 국민들 심판해 주세요라고 수석 비서관 회의 때 공개적으로 지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라고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느나 홍준표 시장이 배신자 프레임을 한동훈에 씌우려고 해도 그렇게 썩 먹힐 프레임은 아닌 것 같고 홍준표 시장의 저기 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홍 시장은 왜 그러는 거예요? 대선 라이벌로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선 라이벌일 수도 있고 본인이 보기에 그냥 전당대회 너무 한심해가지고 관여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뭐 대구시장 뭐 잘하고 계시니까 국민의힘에 관심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당대표도 하셨고 원내대표도 하셨고 대선 후보도 하셨고 뭐 비대위원장 뭐 이런 역할도 하셨는데 이렇게 당을 분열시키고 특정 후보를 계속 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과연 보수 우파의 어른, 경륜 있는 정치인 할 일인가?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제발 입 좀 닫으세요. 좀. 어른 같은 느낌은 별로 없고요. 청년이신 것 같아요. 어른이 돼야죠. 좋게 말하면 청년. 뭐하는 짓이에요, 진짜. 장편 처리가 말이야 좌파들하고 어울리더니 지금 이렇게 지금은. 아 창피해요, 진짜. 아 경륜 있으면 따끔하게 자 우리 당 전당대 이러면 안 됩니다. 국민들 보기 창피하지 않습니까?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개혁을 하고 민생을 챙기는 유능한 이기는 정당 만들어야지. 지금 후보들 뭐하는 겁니까?
내가 봐도 한심합니다. 후보들 정말 너무해요.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맞지. 한동훈 저 유승민 길다라는 배신자예요. 한동훈 안 돼요. 저런 애한테 무슨 지금 당을 맡긴다고 그래요. 제 대표되면 안 돼요. 이게 맞냐고요. 어린애한테. 대충 나 이쪽도 나 어린애야 지금. 우리는 갓난애기. 이렇게까지 싸우고 근데 당 계속 할 수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두 분 다 지금 대표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됐어요. 그럼 친윤 이분들이 그러니까 감내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거.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요 사이는 서로 약점 잡힌 것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선을 지키고 그냥 뭐 극단적인 분열이나 갈등이나 야 저기 검찰 한동훈 죽여라 이러거나 자 우리 윤석열 탄핵시키시다 이런 거 안 갈 것 같아요. 서로 그냥 선을 지키면서 그냥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로 약점이 너무 많아요.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 시절, 비대위원장 시절 주고받은 문자가 한두 개겠어요? 뭐 우리가 일설에서는 계속 그 당시 언급했던 게 김건희 여사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자 의원들을 좀 공천에 이 사람들은 좀 챙겨주고 비례도 좀 이 사람들 좀 챙겨주고 막 보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만 있겠어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이래라 저래라 뭐 안 했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공개되는 순간 완전히 둘 다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공멸의 길로 안 갈 것 같고 윤핵관들도 되게 많이 분화돼 있거든요. 옛날엔 똘똘 뭉쳐 있었지만 이철규계, 권성동계, 장재원계, 뭐 윤한홍계 뭐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각개각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윤핵관들 중에서도 몇 명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 시범 케이스로 완전히 작살내놓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윤핵관들은 아이 고소하다 잘됐다 오 나는 저 칼 피해야지 라고 숨죽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한 갈등이 당이 분당되는 상황까지 간다 분열로 간다 그렇게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권력을 정권을 유지하는데 서로 그냥 암묵적인 동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서는 저 말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뇌관이 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서로 이제 총겨누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야야야 속이 말해봐. 여러 약간, 명이 서로 이렇게. 지금 다 겨누고 왜냐면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통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요? 바깥에서 뭐 누가 들어와! 야! 그러면서 서로 우발적으로 총을 쏘면서 막 갑자기 난잡하게 되는 거야. 장해찬이 옆에서 총을 빡! 그러니까 장해찬이 걸어 들어오니까 갑자기 야, 저 새끼 뭐야! 한 명이 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다 그럼 쏴버리는 그럼 이제 다 총격전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럴 수 있겠네. 아니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하고 대통령 이명박이 1년 정도 남으면은 확실하잖아요. 우여관계가.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 임기는 아직도 지금 2년 3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대통령. 아직도 2년 9개월이나 남았다고 대통령. 차기 뭐 대선을 얘기하기도 멀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것. 우발적으로 지금 나올 상황이 많고 오해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만 딱 하면은 또 오해를 하는 거야. 지금 최상병 특검 만약에 통과되면은 야 전장이다. 연장 챙겨. 약간 이런 느낌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 김상숙님, 마이더스님, 고담승리님, 기럭진님 감사합니다. 네, SHS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천하람 후보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우리의 경쟁자는 이재명 조국이 아니고 저출생, 서민의 어려운 물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런 내용 좀 듣고 싶으시다는데 장 소장님 좋아하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요. 소개해드렸어요. 그게 그렇게 해야 집권여당 전당대회고 당대표 뽑는 그런 대회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총을 겨누고 있다가 갑자기 총 쏘고 들어와서 막 난장판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도 저는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태블릿 PC가 나온 거는 사실은 그거는 우발적인 일이었잖아요. 물론 시민하고 있었지만 광화문 시위가 그때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고 그렇죠. 불만은 많지만 국민들도 됐죠.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빵 터지면서 막 기폭제가 돼서 일파만파된 거잖아요. 지금 탄핵 성문회도 지금 시작하겠다고 그렇잖아요. 민주당에서. 뭔가 그렇게 터질 가능성 없어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사람들하고 문자도 많이 주고받고 전화통화도 많이 했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다 녹음을 해놨을 거예요. 아니 저런 권력자들이 나한테 전화했는데 녹음 당연히 해놓지. 그런 것들이 사이가 좋았을 때는 서로에게 비밀이지만 저게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고 다른 길을 간다 그러면은
저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쪽에서 구멍이 뻥뻥 뚫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댐이 있는데 조그만 구멍이 나서 손으로 막고 있는데 저쪽에서도 막 뚫리는 거야.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대통령 부부를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자기 옛날 핸드폰 가지고 막 전화도 해대는 거 봤어요?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런 일만 있었겠냐고. 다른 일과 관련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본인 전화로 했을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안 했겠냐고요. 원래 그러던 분들인데. 우리나라 역사상 영부인의 문자나 전화 통화가 공개된 것도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 그럼 그런 급변 상태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지금 제가 예전에 들은 썰로는 보수 언론 쪽에서 이거 관련해서 꽤 세게 취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여놓는 거야. 이거를 당장 뭐 써먹겠다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박근혜 그거 태블릿 PC나 뭐 이런 것도 JTBC가 했지만은 그거 처음에 최순실 밝혀낸 것도 저기에요. TV조선이었어요. 이진동. 이진동 기자. 그리고 한겨레하고 김의겸. 한겨레 김의겸하고 TV조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되게 긴박하고 저는 그래서 좀 이거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좀 바꾸자면은 개헌 좀 하자. 이 기회에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지난 2주 전에 조국혁신당 그 정치개혁 토론회에 가가지고 개헌이 탄핵보다 어렵다. 예. 우리나라 87년 이후로 탄핵은 2타수 1안타예요. 예, 노무현 박근혜 두 번 시도해서 한번 2타수 1안타고 개헌은 2018년에 문재인 한번 딱 시도하고 안 돼. 1타수 무안타. 그러니까 더 어려워. 그러니까 독일은 69년 동안 60번 개헌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연성헌법이에요. 국민 투표까지 안 가고 3분의 2만 국회가 통과하면 되는데 진짜 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이 주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은 똑같이 된다. 5년 단임제 먹튀에 결선 투표제도 없이 하니까 이렇게 뭐 쓸데없는 단일화하고 공동정부 약속했다가 다 저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계속 선거는 비주기적으로 5년과 4년이 이렇게 안 맞으니까 막 이렇게 계속 뭐 막 이렇게 선거철로 오고 이게 정말 정치 제도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결심하시고 임기 1년 단축 내가 개헌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 모든 난맥상을 다 통과할 수 있다. 단축하고 개헌의 내용은요, 그러면? 개헌 내용 핵심. 그거는 그러니까 정치권에 맡겨야 되지만 어쨌든 2026년이 지방선거와 대선을 다 같이 치를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처음 한 게 아니라 꽤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성한용 한겨레 정치전문기자도 얘기를 하고 이게 윤석열이 유일하게 이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동의를 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꿔보자 이런 에너지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자. 아마 또 의회 권한 같은 경우도 조금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예. 의회 약간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이런 것들이 뭐 이원 집정부제가 됐든 네.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됐든 어쨌든 선거의 주기를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그렇군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해법까지 주셨는데 장 소장님 차기 정무장관을 장성철로 임명하라 이런 댓글이 맞습니다.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고요. 아마 장재원이나 조국 대통령이 임명해 주시면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것 같아요. 같이 장성철 소장님만 감옥 안 가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 네. 언젠 드럼통에 안 빠진 감옥까지 가면 너무한 거잖아. 윤석열 대통령은 4년 임기 단축하고 개헌으로 대타협 이거는 임기 단축은 안 할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들 죽는 길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탄핵 국면으로 아시네요. 가도 임기 단축은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가 강의는? 정무감각이 뛰어나셔서 승부수를 던질 수 있지.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도. 근데 그걸 씹으면 어떻게 해? 전화도 씹고 그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전화도 씹고 문자도 씹으면 누구랑 논의하냐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가 경제다에서 뭐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네요. 우리나라의 급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대통령이 갑자기 임기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성철 소장님하고 김준일 평론가님 같이 진행했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네. 한국의 재정이라는 보고서를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는 걸 확인하셨죠? 지난 2023년 우리나라의 정부 세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 네. 적정 예산을 짜줬는데 세출이 마이너스다. 행정부가 돈 안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재정 긴축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고요. 경제정책이 엉망입니다. 10년 전 대만 같은 꼴을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외환 보이고 그리고 엄청 저평가된 환율. 그래서 수출 기업들은 대박 나고 있는데 수입 물가 상승하고 경제는 안 좋은데도 또 이게 워낙 환율이 좋고 특히 수출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대만 젊은이들이 자기 대만을 지옥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지옥섬이라고 했었던 그 10년 전 대만이랑 지금 정책이 비슷하죠. 금리는 낮게 환율은 높게 수출 기업 먹여 살리면서 내수 경기는 망가집니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내수 경기를 망가뜨린 게 정부인데. 이번 역은 판교 테크노볼리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Pankyo Techno Valley Station. 판교의 지평선 시간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김혜현, 빈 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님을 모시고요. 테크놀로지에 가장 앞서가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인데 판교에서 오늘도 특별히 나와주셔서 지하철 BGM 틀어드렸습니다. 김혜현 리드님 인사드리죠. 안녕하세요. 네. 이거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딱 써가지고 주셨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챗GPT가 해킹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별로 안 알려져 있는데 챗GPT 개발사인 OpenAI가 해킹당한 일이 있었다. 우리가 여기다 온갖 질문을 다 넣고 있고 거기서 주는 답이 정답이라고 믿으면서 행동하는 경우도 이제는 많아졌고 이걸 보고서에 쓰고 기사에 쓰고 막 다 하고 있는데 해킹당했으면 조작됐을 수도 있는 거고 내 정보가 빠져나갔을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그게 또 반복될 수도 있는 거고 라고 하시면 가짜 뉴스가 되는 겁니다. 가짜 뉴스? 아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 뉴욕타임스에서 지난주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챗GPT를 운영하고 있는 챗GPT는 아니었고요. 운영하고 있는 OpenAI의 OpenAI도 전체가 아니고요. 직원들이 대화하는 단톡방의 대화 내용이 해킹당했습니다. 단톡방의 대화 내용.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예민하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큰 일일 수도 있죠. 뭐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용자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내가 뭐 이상한 신기한 걸 봤어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그 단톡방에서 어떤 내용이 빠져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AI 최신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던 그런 내용이 빠져나갔다. 해커에 의해서 빠져나갔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챗GPT인가 또는 이제 GPT가 구축되고 훈련되는 시스템 이런 거는 뭐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기사에 보면은 오픈 AI 경영진이 작년 4월 이 해킹 자체가 작년 초에 있었는데 작년 4월에 이 회사 직원 전체 회의에서 이 사실을 공개를 했고 또 이사회에도 보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작년 4월이면은 챗GPT가 뭐 1억 명 가입자 돌파했다고 그러고 막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그런 때 아니에요? 맞습니다. 모든 뉴스에 챗GPT가 나오던 때인데 이런 사실은 알려지진 않았어요. 중요한 뉴스 같은데. 일단 뭐 내부적으로 공유를 했고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거나 뭐 경찰이나 수사당국에 신고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당시 OpenAI의 판단을 보면은 첫 번째는 고객이나 협력사 정보가 유출된 건 없었다. 그 다음에 해커가 외국 정부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이라고 판단을 했다. 그 다음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이 세 가지로 판단을 해서 결국은 공개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했다는 건데요.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모두 알았잖아요. 직원들 중에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은 일부 직원들이 이 내부 보안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단톡방이라는 게 뭐 우리가 지금 그 OpenAI 직원들이 쓰는 카톡 단톡방이 아니라 OpenAI 직원들 내부망인 거죠. 내부망인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그 시스템 보안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OpenAI 보안 체계가 외부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제기가 됐습니다. 좀 나아가서 외국 적대 세력이 나쁜맘 먹고 AI 기술을 훔쳐서 미국 안보를 위협하려고 한다면 뭐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우방비 상태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제기가 됐었다고 합니다.
직원들 단톡방이면 우리 그 사, 뭐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 사내망 보면은 사실 온갖 정보들을 다 올리잖아요. 뭐 시스템 소스 파일을 뭐 거기 업로드 할 때도 있고 뭐 이 부분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 주세요 하면 막 이런저런 그 문제의 위험성을 막 지적하는 얘기를 직원들이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유출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내부 메신저 가 유출된 건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직원들만 쓰는 네. 그런 단톡방이라고 봐야겠죠. 뭐 그런 상태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오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할 만하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뭐 애사심 들끓는 그런 직원들이라면. 그리고 특히 저는 얼핏 생각되는 게 요즘 미국 대선 때문에 미국 특히 정치 분위기가 정말 흉흉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중국은 적국이고 뭔가 이렇게 중국 스파이가 도처에 활개 치면서 우리 정보를 빼가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얘기를 정치인들이 막 하거든요. 뉴스 보면은. 맞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생성형 AI는 사실 국가 안보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의 스파이가 와서 단톡방을 해킹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자국 AI를 개발하는 데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미국 AI 개발을 방해하는 데 사용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가짜 정보를 주입한다거나 그렇죠. 가짜 정보를 넣어서 그렇죠. 자꾸 친중국적인 발언을 하도록 ChatGPT가 뭐 그렇게 만들거나 그 괜찮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작전 실제 만약에 어. 제가 이제 그 저 우리의 적국에 어떤 사이버 공격을 해야 되는 사이버 사령관이라면 그런 식의 공격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이 미국이 생성형 AI, LLM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데 그 업계 내에서는 이게 그렇게 또 뭐 특별히 위협적일 게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존의 검색 엔진하고 그렇게 뭐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검색 엔진이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되려면 몇 단계를 건너가야 될 거잖아요. 아마 생성형 AI도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대표적인 게 그 엔트로픽이라고 클로드라는 LLM 운영하는 회사가 네, 있죠. 네. 거기에 그 창업자인 다니엘라 모데이 뭐 오픈 AI 출신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보면은 누군가 AI 디자인을 훔치고 공유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픈 소스로 공개한 AI 모델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AI가 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테크크런치라는 IT 매체에서도 챗GPT 대화 유출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해킹 자체는 문제가 되지만 표면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AI 기업들이 해커들의 매력적인 표적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아주 위협적인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미국은 적대국이 많잖아요. 또 뭐 전쟁을 또는 뭐 그 실제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그런 전쟁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렇죠. 뭐 러시아도 있고 북한도 있고 일단 직접적으로 그렇죠. 여러 차원에서 이제 뭐 그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에 해커들이 이 챗GPT라든지 어떤 미국의 새로 개발되고 있는 AI 모델을 공격하고 있는 정황은 뭐 보고가 된 건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 해킹 정황을 포착을 했는데 그 해커들이 이란, 북한, 러시아, 중국하고 연결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올해 초에 있었던 상황인데 그러면 자살을 마이크로소프트를 해킹한 챗GPT를 챗GPT랑 마이크로소프트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계정들을 차단했다 이렇게 밝힌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뭐 약간 좀 등치된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 국가안보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같은 지금 언급하신 국가들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사실 다른 나라들은 기술적으로는 뭐 미국에는 상당히 많이 뒤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약간은 경쟁적인 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도. 아까 이제 제가 그 일부 직원들이 그 걱정을 하는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 유출도 있을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외국 적대 세력이 훔쳐갈 수 있어라고 문제를 제기할 때 그 외국 적대 세력은 대부분 경우는 중국 아니면 중국 공산당을 지칭하는 경우가 최근에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이 사건을 보도했던 뉴욕타임스 기사만 보더라도 다른 나라는 안 나오는데 중국이라는 단어가 차이나가 6번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중국 등 외국 세력이 AI 기술을 훔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직원들 사이에서 또 중국 기업들도 미국 시스템에 근접한 어떤 강력한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또 중국은 AI 인재 가장 큰 배출국으로 미국을 이미 능가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뉴욕타임스 기사만 보더라도 이미 중국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그런 기사가 되는 거죠. 그 기술 분야에서도 이런 구도가 지금 뭐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 뭐 반도체 수출 금지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뭐 여러 국제적인 회의에서 G7 같은 그런 회의에서 미국 주도로 중국의 어떤 기술 접근을 좀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젠다를 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AI는 다른 제조업은 뭐 중국이 많이 따라왔다고는 하지만 AI는 미국이 지금 그래도 앞서 있는 거죠. 중국은 뒤따라가는 입장이겠죠. AI도 뭐 분야가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익숙해진 이 LLM과 ChatGPT를 필두로 한 LLM과 그 생성형 AI에서는 미국이 가장 앞서 있는 게 뭐 현실이겠죠. 그런데 이 AI 다음은 뭐가 될까요? AI 다음 글쎄요. AI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ChatGPT를 쓸 때 뭐 이렇게 자판으로 입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음성으로 입력을 한다거나 하는데 또는 뭐 시각을 이렇게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여줘가지고 그 비주얼로 그렇죠. 비주얼 자료를 입력하는 것 인식하게 한다든지 그쪽 뭐 논문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결국은 사람을 닮은 로봇이 그런 그 생성형 AI를 장착한 상태에서 뇌는 생성형 AI고 몸은 사람 비슷하게 그렇죠. 팔다리가 있는 상태에서 뭐 그런 게 휴머노이드라고 하죠. 휴머노이드가 아마도 다음 단계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업계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젠슨 황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젠슨 황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의 다음 물결은 이 지침을 이해하고 현실 세계에서 복잡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인공지능이 될 거다. 물리적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그 팔다리를 갖춘 AI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제 휴머노이드가 다음 세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중국이 휴머노이드 개발 면에서 굉장히 뭐 박차를 가하면서 반전을 노리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상하이 세계 엑스포 전시 컨벤션 센터 엑스포였던 곳이죠. 여기서 이제 세계 AI 대회라는 중국에서 주최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리창 총리가 일단 참석을 했고요. 총리가 참석할 만큼 굉장히 큰 행사였다는 얘기고 동아일보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온 게 이제 동아일보에서 직접 찾아가고 썼던 기사였는데 축구장 7개 규모인 행사장에 전시관이 500여 개가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죠. 그다음 이게 참가 기업 수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최대 규모의 AI 관련 행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주된 테마가 휴머노이드 로봇이었다는 겁니다. 이번 행사에서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시된 게 22개 종류에 이르렀고 또 이 상업용 로봇까지 합치면은 전시장 한 3분의 1이 로봇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해요. AI 컨퍼런스인데. 그렇죠.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칭롱이라는 상하이 지역 기업이 개발한 이 휴머노이드인데 185cm에 82kg이면 그냥 뭐 성인 남성 정도의 체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건 정리하는 것도 보여주고 뭐 걸어가는 것도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 휴머노이드 업계에서는 사실 중국에서는 로봇 기업 유비테크라는 곳이 유명한데요. 여기에는 또 바이두의 챗봇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니봇이 탑재가 돼 있습니다. 이미 이제 AI 탑재하고 가는 그런 것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2025년부터는 휴머노이드 양산을 시작하겠다. 내년부터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목표를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뭐 실현될지는 아직 좀 미지수예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좀 한계점이 있는데 막대한 자본이 좀 필요할 거고 뭐 지금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지만은 또 아직은 좀 가격이 비싸고 이 능력치가 좀 모자라다. 역량이 좀 모자라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뭐 그런 한계점이 있지만 어쨌든 중국이 굉장히 그 야심차게 목표를 제시하고 이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나오시는 강정수 박사는 네. 테슬라 또 전문가이신데 테슬라에서 만드는 그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렇죠.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매기 역할을 하라고 아마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활용을 하도록 열어줄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전망도 중국 하더라고요. 시장이 사실 그렇게 움직였었죠. 저 예전에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은 애플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 같은 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시장 점유율이 뭐 압도적으로 많은 형태가 되도록 했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살아남은 건 중국 스마트폰들이죠. 아, 그런 전략이군요. 그 외국 제품을 많이 들여와서 일단 막 시장을 휘젓기하고 소비자들이 익숙해지게 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또 그 사이에 육성을 해서 키워서 나중에 외국 기업은 나가게 강정수 박사님은 전략이. 아마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게 비단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계속 그런 산업 거죠. 정책을 써왔군요. 아, 그렇군요. 휴머노이드뿐만 아니고 근데 요즘 제가 본 뉴스 중에 첨단 기술 논문 전체가 얼마나 되는지를 국가별로 집계하는 그런 인덱스가 있더라고요. 네이처 인덱스라고 네네. 있는데 거기서 중국이 1등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국은 저가 공세, 기술 뺏기기 뭐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하고 잘해야 뭐 추격자 뭐 이 정도의 이미지로 생각하기 쉬웠는데 이게 점점 이제 옛날 말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영국 논문 숫자 말씀하신 대로 중국 2024년 네이처 인덱스를 보면은 1등이 중국이고 2등이 미국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2022년 지수만 해도 그러니까 2023년에 발표된 2022년 지수만 해도 미국이 1등이었어요. 근데 그 차이가 한 1400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지금 뭐 지수는 여러 가지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게 뭐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1400 정도의 격차로 미국이 앞서 있었던 게 올해 발표된 걸 보면은 한 3000 정도의 차이로 중국이 1등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굉장히 크게 역전을 했네요. 그렇죠. 살짝 역전을 했네요. 이 정도면은 속도가 붙었으니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뭐 1, 2위가 워낙에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1, 2위 그다음에 3위가 격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사실 3위 이하랑은 지금 그 미국, 중국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4,318.68로 나타나는데 중국과 미국은 2만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이 중국이 굉장히 이 과학 분야에서 또 수학 분야에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STEM이라고 하죠. STEM 분야에서의 연구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사에서 연구기관별로 또 대학별로도 결과가 나오는데 중국은 여기서도 뭐 세계 톱 수준이었다고 해요. 연구기관 기준으로 봤을 때 네이처 인덱스 세계 1위가 중국과학원이었습니다. 10위권 중에 7군데가 중국이었어요. 중국과학원이 중국의 국책연구소잖아요.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KDI나 뭐 이런 그렇게 애트리 전자통신연구원 뭐 이런 데 비슷하게 좀 영역이 더 크죠. 과학이니까. 아, 그러니까 뭐 네. 카이스트, 키스트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이제 10위권에 있는 연구기관 중에 7군데가 중국의 연구기관들이었다. 중국 연구소였다. 그럼 뭐 할 말 다 했죠. 나머지 세 군데가 미국 하버드대랑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랑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였습니다. 10위권에서. 그다음 대학들로 봤을 때도 1위는 하버드대학이었대요. 근데 2위에서 9위까지가 전부 중국 대학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게 스탠퍼드, 예일, 뭐 MIT 없네. 한국은 100위권에서 한국은... 봤을 때 서울대가 54위, 카이스트가 76위 이렇게 두 군데였는데 어쨌든 뭐 이 연구 수준에서도 굉장히 중국이 많이 앞서 가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거죠. 중국의 그 대학 중에서는 과학기술 쪽에서 앞서 있는 대학이 어떤 곳이 있어요? 일단은 뭐 칭화대, 베이징대가 뭐 앞서 있긴 합니다만 여러 그 전문
학문적인 이름을 붙인 학교들이 많죠. 뭐 항공 분야의 대학들도 있고 이공 대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아니 저는 이런 걸 보면 진짜 우리는 자꾸만 중국이 좀 뒤쳐져 있다고 하는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또 어떤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는 사이에 또 미국이 경제 제재를 중국에 대해서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동안에 중국이 고립돼서 앞서 있는 미국의 첨단 기술을 잘 못 받아들이니까 발전이 좀 지체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추월을 해가는 분명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미국과 서방의 제재로 영향을 받는 어떤 기술 발전이 더뎌지는 분야도 있을 텐데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스스로 이 그 기술 분야에서 앞서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또 거기에 자원을 많이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차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특파원으로 3년 일하셨잖아요. 네. 그때 경험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중국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막 물건 잘 만들어서 막 많이 판매하는 이런 거 말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앞선 지식을 생산하는데 서 탁월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어요? 중국 사회에? 중국 사회에 뭐 중국 사회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자본주의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쟁이 우리보다 훨씬 혹독하고 훨씬 잔인할 정도로 그런 날 것 그대로의 경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 존재하고 그 시장이 또 막대한 규모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는 또 그만큼 엄청난 그 성과를 볼 수 볼 수 있는 반면에 또 실패했을 때는 또 그냥 돌아갔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뭐 그런 어떤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환경을 갖게 된 중국의 경제 구조가 이런 현실을 어찌 보면 뒷받침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AI 분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이렇게 앞서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들이 그런 식의 어떤 투자와 그다음에 이제 뭐 앞서 나가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선순환을 만약에 만난다면 굉장히 앞서갈 수 있겠죠. 사실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세계적으로도 괜찮은 서비스를 내놓는 IT 기업들이라는 걸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챗이라든지 아니면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서 뭐 가장 큰 IT 기업인데 그 IT 기업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다른 영역에서 중국 내와 중국 바깥의 어떤 다른 나라들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 우리는 잘 안 보이지만 샤오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샤오미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얘기할 때 그 흔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애국심 마케팅이 잘 통하는 나라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의 국내 제품들을 우선시해서 쓰고 우선시해서 육성하고 그런 환경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던 게 그때만 해도 아직 이제 해외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개를 치던 시절이어서 그런 심리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한국은 그래서 좀 외국 브랜드가 우리를 포함한 중국 브랜드를 포함한 우리 브랜드 저 외국 브랜드가 들어가서 성공한 게 어려운 시장 아니냐 이런 약간 비판적인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오늘 오픈 AI 얘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면은 애초에 중국이 오픈 AI 같은 곳을 해킹해서 뭐 딴 거 몰라도 기술을 훔쳐올 필요는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거예요? 이미 수준이 굉장히 높고 앞서갈 준비가 돼 있는 나라라는 결론인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오픈 AI에서 답하는 내용에 영향을 줄 수만 있다면 중국에 유리한 어떤 답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그런 식의 공작을 시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일단 모르겠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실제로 그런 걸 할지 안 할지 관심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자체적으로도 AI 산업, 그다음에 이제 거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걸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많은 걸 배워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뭘 할 때마다, 그러니까 뭘 새로 만들 때마다 많은 걸 배워와서 중국 내에서 자체적인 모델을 만들고 그것이 설령 외국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뭐 외양도 똑같고 안에 속도 똑같은 그런 걸 하더라도 일단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국내에서 다시 시장을 만들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뭐 창의성이 떨어진다, 뭐 지적재산권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는 있는데 또 그 나름대로 그걸로 이제 어떤 모델을 만들었다면은 아 그것도 발전 모델이 될 수는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죠. AI 분야도 지금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중국은 AI를 구성, AI가 어떤 저 답을 내놓도록 모델을 만들 때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어떤 모델 단계까지 왔을 때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다른 데 걸 모방해서 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기저에 있는 데이터 그 뭐 그 밥상 자체는 일단 뭐 갖추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오늘 오픈 AI 해킹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중국의 AI 기술의 수준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저는 확실히 좀 이런 생각은 드네요. 우리가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지금까지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특히 AI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지금 앞서고 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들의 배워오는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도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코너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진행을 하고요. 내일도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김혜연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있어? 자 PER. PE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